그러면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상의 습관들이라는 요 단어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습관들. 아, 그러면 저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아,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밥 먹고 자고 볼일 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제가 뭐라고 여기에 했냐면 열린 사고라고 했어요. 열린 네. 사고. 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우,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불통이라 저 사람은 얘기하지 마. 시도 안 맥혀 하는 이런 사람을 좀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좀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시작! 배움, 근본의 변화와 성장. 예,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가, 생각이 바뀌면 뭐죠?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운명이 바뀐다고. 우리 이런 말은 많이 흔히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자, 그러면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나주에 그 어떤 좀 어려웠던 그 어떤 사람이 그 잠자고 있는 아기를 데려가서 나쁜 짓 한 그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항상 밤낮 먹고 했던 게 뭐냐면 야동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움하고 근본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남편에게 김치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김치가 누가 준 건데, 김치가 정말 맛이 없는 김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김치찌개를 했는데도 김치 상태가 김치 근본이 별로다 보니까 찌개를 했는데도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김치 근본이 그렇다 보니까 김치가 맛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근본이라는 것은, 김치 원래 상태는 근본이고, 이제 찌개로 나타나고 볶음으로 나타난 것은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 정보가 이 머릿속에 양질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뭐 이렇게 쭉 한다 해도 그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당신의 뇌 속에 저장된 이 정보를 바꾸세요 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근본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했어요.